날 다이렉트가 하나 띵 옵니다. DNA를 파악할 수 있다. 볼을 문지르니까 침이 막 나와요. 이게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닌가? 흔들어요. 정말 많은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저의 DNA. 저는 이걸로 보니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젤라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요, 침을 이용해서 DNA를 분석하는 그런 친구예요. 한국에 얼마 전에 생겼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님이 다이렉트로 추천해주셨어요. 이거 하나면 침으로 DNA를 파악할 수 있다라면서 젤라님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라고 와서 바로 그날 샀어요. 이걸 보면 타액 퇴치 전 30분간 양치도 하면 안 되고 음료수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음식도 안 돼요. 그리고 타액 채취 직전에 양 볼을 10초에서 30초 정도 가볍게 원형을 그리면 마사지 해주래요. 이렇게 타액 수집 용기에 눈금성까지 채우고 타액 수집 용기를 똑바로 세우고 깔때기를 돌려서 분리시켜주래요. 보존액을 수집 용기에 그림과 같이 넣어주래요. 이렇게 안내문에 어쩌저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뭔가 세 개가 있고요. 해볼게요. 일단 볼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여기다가, 이거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닌가? 이거 꽤 많이 필요한데? 볼을 더 문질러서. 볼을 문지르니까 침이 막 나와요. 신기하네. 거품이 더 많은데? 언제 다 모으냐? 다 모았어요. 여기다 보존액 요거를 넣으래요. 보존액을 다 넣고 깔때기를 돌려서 빼고 뚜껑을 닫습니다. 닫아서 흔들어요. 원래 봉투에 넣으라고 했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얘 다시 넣어서 이렇게 봉투를 주시거든요. 그대로 택배로 보내면 돼요. 어? 안 돼 안 돼. 바코드 번호를 먼저 등록하래요. 안 돼 안 돼. 다시 빼. 다시 뺍니다. 로그인해서 마이페이지에 가서 서비스 등록, 바코드. 이 유전자 검사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뭐 성별이나 뭐 생년월일 이런 것들. 전자서명까지 안 해요. 검체를 채취한 시간을 입력해야 된대요. 유전자 혈통 분석 조상 찾기. 자세한 이름은 서명을 세 번 하네요. 인증까지. 엄청 복잡해요. 오호,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바코드가 등록되지 않은 타액은 접수되지 않는데요. 이거를 우체국 가서 택배로 보낼 거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왜 하나가 더 있냐? 저희 엄마의 타액을 받아서 엄마도 같이 보내볼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한번 기다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의 유전자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모계 혈조, 엄마의 유전자 정보만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를 분석하여 모계 혈족을 밝혀낸다고 합니다. 제가 제 것만 한 게 아니고 또 저희 어머니, 엄마 것도 했잖아요. 저는 유의 부족 B에 속하는 한국인을 이루는 주요 12개 부족 중 두 번째로 수가 많으며 15.03%를 차지하고 있대요. 묘의 부족은 지금으로부터 43,400년 전 공통 유전자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그리고 저는 한국인 유전자가 많아서 한국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동아시아가 저의 대륙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한국인이 52.6%, 일본이 26.78%, 중국이 21.16%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조금 몽골인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DNA에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이렇게 있다고 이걸로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맞을까를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 것도 같이 보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서프라이즈가 없이 똑같이 나왔어요. 저랑 똑같이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또 너무 똑같이 나와서 맞나 싶기도 해요.
보니까 다른 데서 또 비슷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별다른 서프라이즈가 없지만 사실 뭐 한국인이니까 제가 계속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고 혼혈도 아니라고 말을 했었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저희 엄마도 너무 당연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냥 한국 사람? 그리고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저는 한국인 유전자가 가장 많은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도요. 정말 많은 외국인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저의 DNA의 뿌리가 어딘지를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조금 나중에 발전하면은 뭔가 똑같겠죠. 뭐.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서프라이즈 없이 마치겠습니다. 아, 좀 재미없다, 그쵸? 아,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가 톡 튀어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아깝다. 하지만 뭐, 당연한 결과였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소중해요.